디자이너에 맞는 방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사순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실제로 고객들한테 자르는지, 머리를 자르는 방법을 배워야 돼. 디자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생각해서 머리를 자르는구나 이렇게. 자 일단 똑같은 롱이고 지금 앞머리가 없는 레이어드 스타일이잖아. 자 떨어졌을 때 먼저 분석해야 되는 요소부터 보자. 자 라인 봤을 때 지금 요 끝에 만약에 이거 컬 안 들어가 있으면 일자인 것 같아.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 길어. 왜? 왜? 이렇게 됐잖아. 이게 아니면 일자면 이게 없겠지. 요게 없겠지 일자면. 근데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야 이게 일자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일자가 아닌 모양을 만드는 걸 너네는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실제로 잘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잘라보는 거야. 왜? 무슨 모양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럼 고객님 앞으로 머리 빼서 먼저 모양을 기본적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일자 아니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쪽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놓은 이 상태에서 뒤로 넘겼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돼. 자 뒤로 넘겨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라운드가 나오겠지. 우리 그러니까 라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라운드 떨어지지. 자 이거 제거해야 될까 제거하지 말아야 될까?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해? 그럼 이게 어딘지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 요게 앞으로 다시 끌어갖고 왔을 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여줄게. 요거 네이프에 지금 가장 길어진 거 요거 쭉 와서 앞으로 떨어지면 자 이게 여기서 가장 긴 머리야. 이거 제거 뒤에서 제거하면 저 이 앞에 길이 여기가 지금 짧아질까 짧아지지 않을까. 이거거든. 이 길이거든. 지금 딱 떨어졌을 때 여기 떨어진 이 길이 있네. 이거 짧아지겠지. 그 안쪽에 파먹을까 안 파먹을까? 파먹겠지.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 뒤로 넘겼을 때 튀어나오는 코너 부분 잘라야 될까 자르지 말라야 될까? 자르면 안 되지. 그러면 라인을 자른다고 쳤을 때 양쪽을 동시에 잘라. 한쪽 자르고 반대쪽 잘라? 한쪽 자르고 반대쪽 자르면 되지. 왜? 쉽잖아. 왜? 자르면 안 되니까 코너를. 그러면 센터 파팅 나눠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빼주고, 자 빼준 상태에서 어떻게 라인의 쉐입과 동일하게 섹션을 나눠줘. 이렇게. 자 이거 옵션 1이에요 옵션 2에요? 자 이렇게 사이드까지 한 번에 나누는 거 옵션 1이에요 옵션 2야? 옵션 2지. 그럼 잡고, 자 이거 기장 이미 잡아놓은 거기 뜨니까 잡아놓은 거니까 기장 맞춰서 자를 거고, 섹션과 앵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그러면 섹션과 자르는 앵글 동일하게 맞춰서 커트. 저 사이드도 맞춰서 갖고 와서 커트. 그럼 바디 포지션 어디 와 있어야 돼? 사이드에 와 있어야 되지. 다시 자 쭉 저 사이드까지 한 번에 연결했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똑같은 쉐입으로 섹션과 앵글이 동일하게 떨어지게 잡고, 자 잡아서 쭉 갖고 와서 커트. 자 다시 쭉 갖고 와서 커트. 튀어나온 것만 정리하면 되겠지. 왜? 아까 어떻게 했어 우리가? 앞에서 대략적인 길이를 다 정해놨으니까.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앵글로 잡아주고, 동일한 앵글 잡아주고, 자 갖고 와서 커트. 잡아서 커트. 저 바디 포지션 움직이면 안 되겠지. 잡고 와서 커트. 자 마지막 섹션 다 내려서, 자 아까 밑에서 잘랐던 가이드라인 기억해서 같은 각도로 갖고 와서 커트. 갖고 와서 커트 하면 라인 정리됐다. 반대쪽 동일하게. 이미 이거 잘라놓은 거니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연수야? 이미 잘라놓은 거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대략 모양 보고 잘랐잖아. 그럼 내가 지금 자르는 게 모양으로 봤을 때 맞을까 안 맞을까?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모양 보고 자르면 되는 거지. 자, 놓고 다시 잡아서 튀어나온 거 커트. 자, 이때도 바디 포지션 어디 어떻게 와 있어야 돼? 사이드 와 있어야겠지. 커트. 자, 마지막까지 다 내려서 커트. 잡고 커트. 앞으로 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원하는 살짝 뾰족한 느낌으로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저 여기서 저 잘 갖고 와서 저 떨어지는 라인 잘 떨어졌는지 체크해봐. 잘 나왔죠? 반대쪽도 체크. 자, 이때 삐죽삐죽하게 안 맞는 거 나오면 이렇게 이거 자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맞잖아. 자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레이어 낼 거고 C컬 넣을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슬리커처럼 스트레이트로 할 거면 어떤 상황에서 정리해야 될까? 스타일링 끝나고 마지막에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레이어드 가겠지? 자, 뒤쪽에 레이어가 있을까 없을까? 조금 있을 것 같지? 그러면 조금 있는 기준을 한번 내볼게. 자, 세미레이어 피보팅으로 간다. 자, 두상 뒤쪽에서 자, 백과 프론트 넘겨주고. 자, 프론트는 레이어 많이 낼 거지만 백은 레이어가 많다 적다? 적다. 저는 레이어를 적게 낼 거야. 테크닉은 뭘 써야 될까? 플랫. 그리고 혹은 컨벡스인데 양 조금만 잡으면 되겠지. 레이어 적게 낼 거니까 양 백까지 들어가야 돼? 골덴까지 들어가야 돼? 골덴까지. 백까지 들어갈 거면 테크닉이 플랫 레이어가 돼야 되고, 골덴까지만 들어갈 거면 컨벡스로도 충분하겠죠. 커트. 저 반 나누고 저 사각깎기 잡아서 저 컨벡스 튀어나온 거 정리. 다시 잡고 컨벡스 코너 정리. 다시 여기서도 자, 두상 따라가면서 컨벡스로 커트. 저 스트레이트 아웃이죠? 접고 커트 했어. 그럼 이제 앞쪽 자르면 끝나겠지. 자, 앞쪽 자를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자르는 테크닉 뭐 있었어? 12. 맞아. 그러면 헤어라인 쪽 머리 타주고 갖고 와서 자, 층감 본다. 어떻게 보면 될까? 잡고 이렇게 보면 돼.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될까 안 될까? 저거 컬이 지금 들어갔는데 레이어 단차 좀 있잖아. 그럼 컬이 없으면 실제로 저거보다 층이 줄어들까 많아질까? 컬이 없으면 줄어들겠지. 그럼 스트레이트 상태에서는 실제로 층이 많이 나 있지 않을 확률이 높지. 그리고 사이드도 띄어놨잖아. 그럼 생각보다 저거는 층을 많이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맞아요. 자, 헤어라인하고 똑같이 잡고 여기 구렛나루 쪽 가이드 보고 커트 했을 때 떨어지면 저는 일단은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일단은. 그리고 넘겨보면 약간 요렇게 떨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 지금 딱 그 정도잖아. 쇄골 밑에 이렇게 넘겨보면 너무 많이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두 번째 섹션 갖고 와서 자, 앞쪽으로 자, 갖고 오고 자, 여기서
포인트. 자, 마지막 이어백까지 다 갖고 와서. 자, 많이 레이가 많이 될 거면 엘리베이션 많이 주면 되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 헤드 시션 똑같이 엘리베이션 많이 줬어요? 많이 안 줬어요? 많이 안 줬죠. 자, 떨어뜨려서 층을 이렇게 댑니다. 앞에서. 그럼 실제로 이게 요 길이가 지금은 앞으로 떨어져서 층이 별로 안 나지만 옆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볼륨 있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 층만으로도 충분하겠지. 그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 머리할 때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우리가. 저 사진을 보고 층을 냈는데 실제로 컬을 말면 층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층이 만약에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이면 만약에 고객님이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뭐 물어봐? 층 좀 더 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물어보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스타일링하고 더 내드릴게요. 왜냐면 머리는 한번 자르면 못 붙여요. 자, 다시 갖고 와서 저 그랜너로 길이 보고 자르고 다시 갖고 와서 저 자르고 다시 이어 백까지 갖고 와서 잡고 잘라준다.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동일한 층감이면 되겠지. 그럼 끝.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스타일링 해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커트 순서 알려주면 디자이너 됐을 때는 베이스 커트를 일단 심플하게 잘라서 스타일링을 먼저 해. 그럼 스타일링 먼저 하면 느낌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앞머리 수정, 질감 수정, 길이 수정하면 돼. 근데 너네들 레벨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경험이 없어, 데이터가 없는데 커트로 완성을 다 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이미 머리를 너무 많이 잘라봤으니까 이게 컬이 들어가면 층이 얼마나 생기는지, 스타일링을 저렇게 하면 머리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돼 있거든. 근데 너네는 그 데이터 없잖아. 그러면 최대한 심플하게 베이스 커트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블로드라이 하고 최대한 저 느낌이랑 비슷하게 맞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앞머리 기장, 질감, 뭐 스타일링 느낌 이런 걸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잘라보면 돼. 지금 고! (목소리) 보면 일단은 딱 봐도 내 게 제일 비슷하네. 뭐 이거 뭐 약간 좀 공정하게 평가해도 솔직히 그쵸? 근데 선생님들 거 왜 이렇게 짧아졌어? 다 앞에서 기장 설정 해놓고 뒤에 더 잘라서 그런 거야. 다 내 거랑 길이 똑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너네는 많이 짧아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끝에 시작할 때 끝에 살짝만 다듬고 시작했는데 너네는 기장 자체를 잘라버린 거지. 그러니까 젖었을 때는 머리가 무게감이 있어서 길어 보이고 스트레이트라 길어 보이는데 볼륨 넣고 C컬 넣고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조금씩 짧아지는 게 많이 짧아지는 거지. 특히 여자들은 앞라인 쪽 골격이 좀 이런 가슴라인 이런 게 다 있어서 점핑 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점핑 내거든. 남자들은 점핑 안 돼. 그냥 떨어지지. 근데 여자들은 다 점핑 되잖아.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라인이 완전 무겁게 퍼지는 그런 묵직한 라인은 아니라 앞으로 좀 길게 빠지는 샤프한 라인이라서 고객님 보셨을 때 너무 넓어 보이지 않게 샤프하게 빼드렸고, 그리고 뒤쪽에서 층이 많은 머리가 아니라서 뒤에는 가볍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했지만 앞에서 고객님이 사이드뱅이나 앞머리 자르시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사이드랑 앞머리 부분에 레이어 연결해서 앞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진 않도록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지금 여기 빼고는 다 그냥 C컬이에요. 100% 다. 그래서 뒤쪽에서 사이드까지 넘어오는 부분 다 C컬 처리했고, 귀 옆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머리 내려오면 너무 부해 보이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귀 뒤쪽에 있는 머리들은 귀에 꼽아갖고 좀 무게감이랑 전체적인 볼륨감 줄여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떨어지는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가 아니라 앞에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가는 머리이기 때문에 블로드라이 할 때 옆에 서서 블로드라이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끌어갖고 와서 앞에서 말아서 옆으로 넘겨서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쪽에 레이어가 있어서 텍스처가 보여지면 사진이랑 똑같이 약간 컬이 들어간 느낌이 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했고, 앞머리 길이나 전체적인 느낌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좀 길어졌지만 재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뭐 짧아 저 길이보다 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질감 처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질감 처리 들어가거나 틴닝 들어가거나 엔드가 들어가면 사진과 좀 유사한 느낌은 떨어질 것 같고, 실제로 옆에서 보면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좀 적죠. 귀에 꼽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의 포인트를 알려요. 지금 저기 머리 보면, 이 사진 보면, 자 봐봐,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머리가 없잖아. 여기 보면 뒤로 넘어갔다는 거거든. 구렛나루에서 직선으로 내려온 머리가 없잖아. 그치? 그럼 귀 뒤에 넘어가서 여기 면적에서 떨어지는 머리는 귀 뒤에서 떨어지는 거고, 얘네는 앞머리지. 이게 앞머리지. 옆머리가 아니라 앞머리가 넘어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일링 느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머리 자를 때는 뭐 단순하게 커트의 느낌이나, 이거 진짜 잘 잘랐는데? 커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타일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저 이미지를 보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똑같이 어쨌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끌고 가는 그 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레벨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심플하게 간 거고, 심플하게 갔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머리 이거 잘랐을 때 커트 테크닉 어렵게 들어간 거 있어요? 우리 못 자르는 테크닉 있었어요? 없었지. 라인 자르고 뒤에서 가볍게 튀어나온 거 정리해주고, 뒤에 피봇으로 컨벡스 레이어 하고, 앞으로 끌어당겨서 CB이 포워드 오브 디렉션 레이어 하는데 어떻게 레이어 냈어? 그냥 가볍게 내서 실제로 블로드라이 스타일링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블로드라이로 완성해놨으면 여기에서 질감 처리해서 저 느낌 만드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지.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서영이 같은 이런 느낌에서 질감 처리를 해서 느낌 본다 그러면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려워지겠지. 윤주 머리랑 똑같은 거야 지금. 윤주 머리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에서는 우리가 스타일링으로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 그거 봐봐. 근데 보면 여기서 앞머리 있다고 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카피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뭘 하냐면, 그 저희 헤드씨 그린 거 있잖아요. 망했지? 완전 다른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릴 수 있겠는데 보기 전에 그리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거 봤으니까 다시 헤드씨 다섯 개, 시간 15분 줄 테니까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 보면 저희가 늘 작성하는 시트 있잖아요. 지금 작성해 주세요. 15분 드릴게요.